나 봤어, 공부한 거? 웬일로 공부한다 그래? 공부해야지, 이제. 20살인데 고졸은 해야지. 아니야? 학교나 제대로 댕기지 뭐, 인정해가지고.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었어야지, 아니지. 너 혼자 공부하는 거야? 일단은 한번 혼자 해볼까 하고 했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려 하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네. 뭐 오랜만에 온 거야? 한 적이 없잖아. 야, 엄마까지. 아니, 한 적. 특히 수학은 하나도 몰라.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저기 뭐지? 과외 선생님을 구하든가. 과외 선생님? 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옆에서 도움 받는 게 아무래도 더 빠르지. 그치. 너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. 아예 기초가 안 됐으니까 혼자 어떻게 봐, 그죠, 과외를 해도 과외를 매일 하는 게 아니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내가 과외 시간 말고 공부를 하겠어? 넌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해. 좀 뭔가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나? 지금 당장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한 번에 안 돼. 이미 한 번 떨어졌잖아. 그러니까는 여러 번 해야 돼, 너는.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지금 너는 공부를 한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,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선은 책상에 앉는 거부터 연습을 해야지. 어머님이 잘 아시네요, 기초부터 차근차근. 이런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겠어. 내가 집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. 컴퓨터 앞에 두고 공부 어떡해. 스스로 인테리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 인테리어보다는 약간 쉬는 공간, 릴렉스. 노는 공간 그렇게 해놔가지고. 네가 그 책상을 안 놨잖아, 네가. 집 네가 꾸몄잖아. 아니, 책상을 네가 꾸몄잖아. 아니, 봐봐. 책상은 놓을 구조가 없어. 아, 이거 치워버리면 되지. 아, 이거 왜 치워? 어쨌든 집은 쉬는 공간인데 내가 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집을 그래, 놀기 위한 집이잖아. 그래서 내가 좀 그러면 이거 시험 붙을 동안 이거 컴퓨터는 저기 방에 구석에다 놔둬. 뭘 안 돼. 컴퓨터는 오랫동안 안 쓰면 고장나서 주기적으로 써줘야 돼. 어떡하니? 뭘 어떻게 해야지. 공부 안 하다가 할래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? 머리 아파서 머리 깨질 것 같아. 어쩔 수 없지. 그리고 저게 되게 좋은 게 공부를 하고 책을 덮으면 세상이 맑아 보여. 아, 진짜 행복이 오네요. 공부를 잠깐 했는데도 세상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져요. 저는 현민이가 이제 기초가 없는 걸 아니까 그럴 땐 안타깝죠.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선생님 한 분 딱 모셔다가 애를 좀 딱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애 생활이라 또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도 않고 그냥 안타까워요.